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망고 스틴, 패션 후르츠, 용과 잭 후르츠.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7편 과일 특집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걸까? 7편은 과일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4편 때 식물 특집을 한번 꾸며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완로에도 먹고 와송도 먹고 뭐 두리안도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과일도 특이한 과일이 많다고, 뭐 이거 먹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이번 편 과일 특집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과일 패션 후르츠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이 패션 후르츠입니다. 백향과라고도 불리는 과일이고요. 여기 생긴 거는 일단 되게 매끈매끈하게 반딱반딱거리죠? 갈색, 고동색 뭐 그런 색으로 이렇게 생겼고, 두들겨 봤을 때는 뭔가 안에가 좀 비어있는 느낌으로 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한번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우, 껍질이 생각보다는 조금 단단하네요. 자 이렇게 잘랐는데 뭐야, 뭔가 되게 막 살짝 조금 징그러워 보이는, 뭔가 좀 옥수수 알이 뭉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벌레 알들이 가득하게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냄새는 뭔가 조금 방향제 냄새처럼 은은하면서 약간 뭐랄까 조금 라벤더 향이 되다 만 향이라 그래. 뭐야? 달짝지근한 향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상큼한 향이 올라와요. 어떤 맛이 날지 한번. 이거 비주얼로는 조금 뭔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과일인데 뭐, 네, 달콤하고 맛있겠죠. 달콤한 거 아니면 신 거지 과일인데 뭐.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고! 와 이거 굉장히 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냐면은 조금 맛이 덜 든 귤, 달아지기 전에 그 신 귤 그 맛이 나기도 하고 좀 키위 같기도 하고, 어우 굉장히 새콤합니다. 뭐 레몬 정도로 막 엄청나게 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달콤한 맛보다 새콤함이 훨씬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냥 뭐 과즙만 먹었을 때는 아까 뭐 느낀 대로 아유 그냥 그 새콤한 맛이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안에 노란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근데 요게 어떤 맛이냐면은 아삭아삭한 과일이 아니고 뭔가 젤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곤약 젤리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엄청나게 신맛이 나는 곤약 젤리. 아우셔. 그러니까 냄새에서는 이 신 냄새를 느낄 수가 없이 굉장히 그냥 향긋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 향이 나면서 뭔가 달짝지근하겠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먹으니까 엄청나게 신 과일이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도 이용이 되고 뭔가 젤리, 주스 이런 거에 만들어지는 원재료로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보이는 까만색이 씨거든요? 근데 이게 먹고선 씨를 뱉기가, 발라내기가 다 먹어버렸네. 아이. 네, 이렇게 하나를 발라냈는데 뭔가 조금 씨를 바르는 느낌이 포도랑 비슷한 느낌인데 진짜로 바르기 힘들어요. 예, 포도가 왜 미끈미끈하면서 씨를 막 발라내는데 얘는 입안에서 그냥 감겨져서 삼켜져 버리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씨까지 그냥 먹을래요. 씨앗까지도 무료로 씹어 먹어줄게. 상온에서 며칠 두고 조금 익혀놓으면은 살짝 단맛이 더 돈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이거를 주문을 하자마자 먹어서 단맛보다 신맛이 네, 겉모습만 봐서는 뭔가 굉장히 징그럽고 막 맛이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상큼하면서 시큼 새콤한 괜찮은 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용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생긴 게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네,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라고 하고요. 뭐 따뜻한 동남아 지역에서도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비엔남 보이죠? 베트남산 용과를 제가 샀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요거는 굉장히 뭔가 썰릴 때 으슥으슥 잘 썰려요. 그래서 짜자잔, 뭔가 검은 깨가 박혀있는 젤리같이 생겼는데 이거 냄새가 안 나지? 별 냄새가 안 납니다. 자, 요거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맛이지? 식감 자체는 키위하고 흡사한데 뭔가 맛이 되게 시거나 달거나 딱 이렇다 할 자극적인 그런 맛이 없어요. 그냥 무맛의 키위를 먹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올라오는 약간의 향은 있는데 여러분 왜 열대과일 중에 리치 있잖아요. 그 향 비스무리하게 올라오는데 리치처럼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고 진짜 이게 냄새가 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식감은 그냥 키위랑 거의 흡사해요. 이게 까만색 씨가 또 오독오독 씹혀주니까 아니 뭐 생긴 거는 이렇게 강렬하게 뭔가 여의주처럼 생겨가지고 맛은 그냥 무맛 노맛 네. 그냥 리치 향이 올라오다 마는 무맛 노맛 가짜 키위. 자, 그렇다면 다음 음식 망고스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이 돼 있는데요. 제가 냉동된 상태에 얼어있는 망고스틴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망고스틴은 얼려 먹었을 때 맛있다라는 분들이 계셔갖고 요거는 따로 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긴 거는 뭔가 마늘같이 생겼냐? 뭔가 만져봤을 때 느낌은 뭔가 결이 있는 바나나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냄새도 이렇다 할 그런 냄새가 자극적인 게 없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맛있다. 요거는 굉장히 단맛이 강해요. 또 먹고 싶은 맛입니다. 이거는요 일단은 존맛탱인데 엄청나게 달콤하면서 뭔가 막 향이 세지도 않고 향은 뭐 그렇게 자극적이고 센 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지도 않고요. 그냥 달콤함만이 입안에서 감돌면서 씹는 식감 자체는 굉장히 쫄깃쫄깃함을 가지고 있고요. 입 안에서 굴렸을 때 뭔가 약간 연시에서 씨를 발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좀 결이 있거든요, 과일이? 그 뭔가 그 있잖아요, 그 실처럼 결이 있는 그 느낌, 연시처럼. 좀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째 다 먹네, 이거는. 오늘 먹었던 과일 중에 베스트를 뽑으라 그러면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요 녀석. 입안에 착착 감겨, 그냥. 달콤함이. 오늘의 마지막 과일, 잭 후르츠입니다. 요것도 역시 동남아 등지에서 재배가 되는 과일입니다.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냄새가 약간 뭐랄까 두리안처럼 그렇게 강렬한 냄새는 아닌데 약간 뭔가 꾸리꾸리한 방꽃 냄새가 역시 제가 두리안 냄새를 표현을 해드릴 때 약간 조금 화장실 냄새가 나면서 암모니아스러운 냄새가 올라오면서 방꽃 냄새가 섞여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두리안 냄새에서 냄새를 살짝 낮추고 방꽃 냄새를 좀 더 키운 것 같은 이상한 냄새가 야 이거 제가 요거 제쿠르츠를 검색하면서 알아볼 때 약간 겉모양이 두리안과 완전하게 비슷하진 않지만 조금 이제 두리안스러웠거든요.
역시나 냄새도 뭐 아, 먹기 전에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냄새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노란색 반질반질한 모양의 열매를 볼 수가 있고요. 와,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웃기려고 밤꽃 냄새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밤꽃 냄새예요 이거는. 와, 뭐 두리안도 먹었는데 뭐, 예, 갑시다. 냄새 진짜. 달콤해요. 되게 미끌미끌한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막 웨이브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달콤함이 들어오는데 두리안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잊을 정도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달콤함은 들어오는데 밤꽃 냄새는 그대로 남아있어. 뭔가 향이 조금 씹는 순간 팍팍 이렇게 향이 터지는 게 참외 냄새 같기도 하고 당근 냄새 같기도 한 밤꽃 냄새. 식감 자체는 뭔가 되게 미끄덩거리는 파프리카를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럽고 쫄깃한 파프리카. 근데 냄새는 밤꽃. 개인적으로 두리안은 오 맛있는데요 라고 했지만 요거는 그렇게 말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 향이 왔다. 와, 이게 향이 이런데다가 굉장히 식감이 그 말캉말캉하면서 미끄덩미끄덩하는 그런 뭔가 조금 뭔가 이게 연세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말을 하면서 이 냄새 꾸리꾸리함이 코로 그냥 바로 전달 훅 들어. 와,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걸까? 만약에 제쿠르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죄송합니다. 제 입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도해먹 7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과일들을 모아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도해먹 콘텐츠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지 조만간 다음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